생활 속의 천수경 제 74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여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5권 24페이지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참여계의 그 마무리 부분은 설명을 좀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어, 이제 증명법사 12존불에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성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장들 하시고요 팔정각자들 무리무소염 여해진파용망자연무사수니라나 <laughs> 여덟 가지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서 여의임도 없고, 물들어 집착함도 없으며, 애욕이 다하고 욕심의 그물을 찢으면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아무도 없이 누구한테 의지함도 없이 홀로 깨우침을 얻었도다라고 하세요 그럼 부처님 우리 부타의 생애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럼 부처님 이전에 연등불에서 과거 6, 불이 있고요 부처님 제 칠대 부처라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님께서는 과거 육불이나 아니면 처음에 연등불 즉 재와 갈라나 비파비파신 불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또 연등불에게 깨우치게 해달라고 소원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해서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 혼자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깨우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진리를 깨우쳐서 스스로 얻은 것이 부처님이 만들어서 얻은 게 아니죠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자연의 이치를 단지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자연의 이치대로 살면 진리대로 살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전부 원인에 의한 결과의 과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으려 하는 탐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란자라강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사선 삼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경에 천안통을 얻었죠. 어,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법의 이치를 터득을 했고 어, 두 번째로는 숙명통을 터득을 했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전부 무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과법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지는데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따져보니까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두진통을 터득하셨는데 두진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자다할진자를 써서 번뇌가 다 없어지는 방법을 통달을 해 있기 때문에 두진통이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무명을 없애는 지혜만 깨치면 즉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무명을 깨뜨려서 온이 공하다 라고 하는 이치만 지혜만 터득하면 그 고통이 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이치를 혼자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 누진통 가운데에서 바로 사성제팔정도 십이이년법이라고 하는 남방쪽으로 가면요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사성제팔정도 십이이년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는, 어, 고통 속에서 산다. 왜 고통 속에서 산냐 바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면 그 집착을 멸해야 된다 해서 멸성제고요 그럼 어떻게 멸을 하느냐? 그냥 빌어서 멸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독경사경 연불해서 멸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스스로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도를 이루어야 되느냐. 세상은 다 공하다는 이치, 오는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보고 정견,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업을 짓고 바른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선업도 악업도 짓지 않는 것이 바른 업이지요. 그러한 업을 짓지 않는 바른 생활을 하고 정명, 또 바른 노력을 해서 정정진. 그다음에 우리가 바른 사고력으로 정념 바르게 평안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정정이죠. 그래서 바로 여덟 가지의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버리려고 하는 것도 없고 물들어 집착하는 것도 없고 애욕이 다 없어지고 욕심의 그물이 찢어져서 결국은 스승이 없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나니라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은요 결국 탐진치만 없애면 되지,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뭐, 빌고 매달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어, 탐진치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5권의 17페이지에서부터 참외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참외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텅텅 다 비워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개송인데, 아석소조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송, 일체학은 개참해다라고 했어요. 아석소조제약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득히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 알고 보니까 모두 다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었고, 바로 이 탐진치는 몸과 입과 뜻을 따라서 문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여하옵니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탐진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이래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로 인해서 탐욕이 더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실 때에. 버리고 비우는 법을 배우러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소원이나 뭐 자식이나 남편 잘 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위죠. 부처님 뭐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를 했겠어요? 과거 부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빌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절을 했겠어요? 부처님 절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음,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번뇌, 망상,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것을 전부 없애야 우리는 열반의 해탈로 이를 수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달라고 비는 자체도 결국은 탐욕심이다는 이야기죠. 음, 그런 빌게 아니라 올바른 원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과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도 악도 만들지 말아라.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가 오는데, 선한 원인을 만들어서 선과가 온다라고 해도 항상 선한 것이 아니라, 또 수연성, 인연 따라 악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선도 악도 다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무작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올바른, 부처님 법을 배워서, 우리는,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항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소재심의지 명의정토인요물론보교지 선차리탐진이라, 장엄절릉소요, 무화영무인이라단상구불염영탈출여진이라 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토의 인이라 하니 흔히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태어나올 때 가져나왔던 마음이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성의 실체는 결국 청정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진여다 불성이다 본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눈기 코여 몸듯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오르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 중생석이 작용이 되어서 탐진치가 형성이 돼서 결국은 그 탐진치가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어떤 분들은 뭐 해탈 열반 사상이 불교 사상이니까 해탈하고 열반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해탈 열반이 따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청정한 마음이었는데, 여기에 번뇌가 있거나, 걱정근심이 있거나, 탐진치가 있으면, 이 번뇌나 걱정근심, 탐진치만 없애버리면, 이게 청정이 되어서 깨달음이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해탈 열반을 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바로 정토의 인이다. 정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정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토의 원인이라 하느니 복과 해를 논하지 말고 복을 받으려 할 것도 없고, 지혜를 깨우치려 할 것도 없다. 왜? 복을 받으려 한다는 것도 청정함을 모예요삿게 하는 거지요 청정함에는 복도 없고, 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논한다거나, 내가 지혜를 깨쳐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과 해를 논하지 말고, 먼저 탐진치를 여일지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면 된다. 장엄은 능소를 끊는 것이어서 바로 본성은 능소 깨달았다 아니면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자체를 끊는 것이어서 아도 없고 인도 없으니 나도 없고 결국 인간도 없는 것이니 단과상이 함께 물들지 않으면 시끄러운 세상 뜻결에서 손이 벗어나리라 그랬으니 그래서. 뭐, 깨달으면 다 공인데, 뭐하루에 하는 건 단이고, 언젠가는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라고 하는 바로 상이고, 단상을 갖다 우리는 외도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단과 상에 함께 물들지 않으면, 그 애들 뭐 법이 진리다라고 해서 법에 빠지는 사람을 법상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세계 빠진 사람을 세계 빠졌다, 또 공에 빠진 사람을 공에 빠졌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과 색, 또, 아닌, 바로, 공의 이치를 터득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치만 알면,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랬지. 옛날에 마조, 도일선사 문화에 있는 분주무업선사는요 평생의 가르침이 망망상이었어요. 망망상. 망상하지 마라.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망상을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 뭐 멋대로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망상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어요 눈기 고요 몸뜻의 육근이 색성량미촉법을 보고 어, 일어나는 모든 생각 결국 눈기 고요 몸뜻이 어떤 대상물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망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 망상을 일으키지 말아라라고 표현했는데 어, 선가에서는요 어, 부처다 진리다 또 깨달아야 되겠다 도를 알아야 되겠다 뭐 소원 성취를 해야 되겠다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절에 가시는 분들 공덕 짓는다고 뭐 불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선가에서 어, 얘기를 할 때는 공덕 자체도 뭐예요 망상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인치를 깨닫고 보면 공덕이라는 자체도 없어요. 업이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집착이죠. 집착. 그히들뭐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업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꺼내보세요. 찾아보세요. 마음의 창고에서 한번 찾아봐. 대부분 찾아보라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업이 어디에 있냐면, 뭐 간혹, 어, 잘못된 스님들이 뭐 한번 시켜볼까 하고,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뭐 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업을 한번 꺼내서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과연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있는 것도 못 믿는데,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겨, 결국은 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속에서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도 전생에 업이 많아, 전생에 업이 많아. 뭐, 되는 일이 없으면,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업이 많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얘기하면, 될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되지 못할 만한 원인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 무언 업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생에 업이 많아, 업이 많아, 이런 어떤 체면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업이 많다는 생각에 빠져서 업이 있는 줄 알지, 사실 업을 꺼내서 보려고 보면, 어, 없거든요. 음.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뭐, 소원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 자체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집착이란 말이죠. 집착. 집착이요. 에 그래서 착에 빠지지 말아야 돼. 착. 응? 음? 착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집착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집착에 빠지면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망상 때문에 우리는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본성이 오염이 되고 고통과 번뇌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망상을 되풀이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랑 사탕도 나누어 주는데 너희들은 선생님한테 무엇을 줄래 했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 꿈과 희망을 들었잖아요 라고 해요. 그 순간 선생님은요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고 깨달은 바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좌우가 돼요. 무슨 얘기냐. 흔히들 제가 뭐 백전백승에서도 요즘 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 사주팔자와 운명론에 대해서또 "무슨 생은 무슨 생을 조심하고, 무슨 생은 무슨 생을 어 인연이 된다"라고 백날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자체의 실체도 저는 어디에서 비롯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는 라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우리 불자님들 뭐 가족들 사실은 상대가 어떻든 자식들이 어떻든 모두가 음,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분들이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당장은 힘이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짐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어떤 일들, 의무감, 어, 지금 비록 그 짐이 무겁고 버거울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삶을 살아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기도 하단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자체는 함께 하는 것 하나만 해줘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희망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실망만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인데,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묵묵히 앞서 나가는 이런 정신자세로 용기를 내야 할 것이지요. 뭐 용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앞에서도 늠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스스로 자기가 찾아 보면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보다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뭐 나는 못해, 나 이대로 살래, 나는 할줄 몰라 이런 것으로 결국 자기의 능력을 수면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경우 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능력과 재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늘 얼굴이 밝고 또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기쁨의 삶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또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만족을 해서 곧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한참 피어나는 어떤 장미꽃을 본다라고 하거나, 또 가을역 나무에 달려있는 곱게 물든 빨간 단풍들을 보면 모두가 감탄을 하지만요. 잠시 후에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로 변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뀐다는 이야기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것이 오늘이 되면 나쁜 것이 되고 또 귀찮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해서 만났는데 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 귀찮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졌다라고 하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극구 내 뜻에 따라 주지 않으면 원수가 또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대로 다시 돌려보면. 정말 소중했고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될줄 알았던 사람도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서 변해갈 수도 있단 이야기. 우리가 보이는 어떤 시기, 환경 이런데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전부 어디에서 만드느냐? 시기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따라주면 고마운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걸림이 없는 벽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세상에 싫은 것을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부분 한순간에 보이는 부분으로만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의 고저 장단과 또 시로 애락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잘 가늠을 해서 나와 내 주변이 늘여여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 만들었으면 싶어요. 부처님의 진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담겨 있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성공하는 법,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자 되는 법다 들어가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깨우쳐서 원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래요. 안 떨어지니까 음식물을 참 등 갖다 놓고 감나무신이요 감나무신이요 초키고 향키고 절하고 빌고 이래요 그렇게 하면 감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정 따고 싶으면 내가 올라가서 따면 될 거예요 바로 부처님은 네가 따고 싶으면 따라라고 했지 빌고 매달리고 절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치를 잘 아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오건 27페이지 증명법사 12존들이다 증명법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 인증해 주는, 음, 그런 열두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또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라고 하는 6조 단계에 보면 아, 무상무념 무주로 해서 아, 바로 어, 해능 스님은 근본으로 종치로 삼았단 말이죠. 우리 삶에서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빛, 또 산소, 공기, 자연, 뭐, 그런 것들로 살펴볼 때 사실은 돈은 거의 한 푼도 들지 않는 것들일 수 있지요. 오히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재물이나 명예, 권력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번뇌를 만들고요. 또 불행한 삶을 사는 건 아닌 건지. 현재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건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선물이 아닌가도 싶고요. 또 행복과 희망을 주는 마음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든 주변을 따사로움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여유롭고 밝게 만드는 주춧돌이 되기도 할 것이죠. 자 우리는 열두 부처님께 증명 법사로서 제가 부족한 것을 가르침을 주시고 제가 어느 정도 가르침을 터득했다라고 하면 인증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열두 스승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5권 29페이지 보면 제일 참회 발언이 있어요. 산이 어찌 구름을 막으리오 했는데. 자, 산이 구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를 깨치기만 하면 번뇌나 어려움이 결코 나의 삶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란 반드시 위대하고 큰 것만은 아니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 각자 자신이 자기를 표현하다 떠나가는 무대에 불과하고요. 그러는 동안 이 지상은 잠시 우리들의 일터이자 휴식처일 뿐이죠. 그동안 우리는 좀더 크고 또 찬란함에만 의미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잊고 산건 아닌지 부딪힐수록 남는 것은 우리는 누추함이고 보면 이제라도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 구죽생신순요신화장구지라 우체행갱로풍송편범규요 죽, 은밀, 불방, 유수과라, 산고, 개, 백운빈이라. 아리세. 오래된 대에서 새 죽순이 나오고, 새 꽃은 옛가지에서 자라도다. 비는 낙은의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를 돌아가게 만든다. 인연법에 대해서 형성해 놨죠. 아무리 자연의 인연대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대나무 빽빽해도 어찌 물 흐름을 방해를 하며,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이 들어서 있다라고 해도 물의 흐름을 어떻게 방해를 할 것이며 아무리 산이 높다 한들 어찌 흰 구름의 흐름을 막으리오라고 했어요. 아무리 고통 받는가 많아도 지혜의 열반은 막을 길이 없고요. 또한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의 저승 길 역시 막지는 못하게 되리라. 명리 공유라. 눈, 귀, 코, 혀, 몸의 오근이 색, 성, 양, 미, 촉, 법을 보고 결국 오욕, 낙을 만들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오진이다라고 하는데, 소근선사는 명예와 이득 모두를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했고요. 송나라 정산선사는요, 마음에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싹 트게 하지 말아라. 자, 마음에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싹 트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백성옥 동대 초대 총장님께서 제발 빌지 말아라. 우리는 상대하게 기대하고, 또 비는 그 마음이 결국 도둑을 만들고, 뜻대로 안 되면 싸우게 돼서, 결국 강도를 만들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근원이 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하는 건참뭐예요 어, 욕심, 명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지요. 어, 본인이 심은 것이 없으면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다 안 되면 싸우고 그러다 안 되면 문제 일으키고 이게 참뭐 번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선사는 일없이 쉬거라라고 했어요. 일없이 쉬거라. 일없이 식어라 하는 것은 뭐 무사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인한 눈이 코여 몸듯이 색성량 미적법을 보고 일어나는 작용으로 인한 일체 의 사고와 관념을 놓고 대한심의 경제 이르게 가장 편안한 마음의 경제 이르게 해서 모든 집착이나 분별심을 끊으라 했어요. 뭐 이루게 해달라, 공덕 쌓는다, 소원 성취한다, 몇번 절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이거 참 보다 집착심이죠, 집착심. 그래서 일체 그 전에 깨달으신 분들은 일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스님들은 참뭐 그것만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 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스님들을 하라고 시키면 부처님 법에 그게 옳은 건지 틀리는 건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불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어야지 불교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불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교도 아닌데 전부 절 마크 쓰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소원성지이게몇번 써라 몇번 읽어라 몇번 절하라 그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불교가 아니죠. 불교 아니에요. 심지어 장자는 지인목이 무공 무명이라 했어요. 장자께서도 비록 불교는 아니었죠. 절대 영지를 얻은 지인은 자기도 없고 공덕도 없고 명예도 없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도교에서도 도교에서도 부처님보다 약 130년 늦지요. 유교한 70년 늦고 도교한 130년 늦는데 도교에서도 결국 공한이지. 음, 결국, 어, 경, 어, 절대 경지를 얻은 지는 자기도 없고, 공덕도 없고, 명예도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중생이다라고 해도, 왜 선인들의 가르침을 어, 믿지를 못하고, 엄청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 말은 안 듣고, 현실에 살아서 뭐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말들만 듣고, 맨날 가서 쓰고 읽고 빌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 자, 증명법사 12존불이라. 자, 증명법사 12존불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업장 참회에 대한 참다운 가르침을 주시고 증명을 해 주시는 부처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알게 모르게 죄악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것은 우리의 생존 자체가 경쟁이고 투쟁이기 때문인데요. 악을 통해서 선을 배우고 우리는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요. 중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의 깨우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이나 부처와 중생은 함께 공존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본성 속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망상심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성과 결국은 중생성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에 있는데 중생성을 끄집어내면 우린 중생이 되고요. 본성을 끄집어내면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중생성을 담고 본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우리는 죽어버리면 이 마음이 달아나버려요. 그래서 부처도 될수 없고 중생도 될 수가 없어요. 부처가 되는 마음이 중생이 되는 거고요. 중생이 되는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중생성을 다 비워버린다라고 하는데 비울 것도 없지요. 항상 중생성이나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생성에 끄달리지 않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성에 끄달리면 중생이 되는 것이지 뭐 따로 이거를 말끔히 혼돈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서 중생성 내보내고 본성만 딱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은 진공묘유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은 공인데 분명히 묘한 이치가 있어요.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해요. 보이고 들리는 자체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끄달려 다니면 중생이 된다는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성현이나또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법 배울 때서부터 성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부처님도 마르가바 선인 밑에 가서 고행주의 사상을 공부했고. 아, 알랄라 카라마 우트라 카라미프트한테 가서 선정주의 사상을 공부했고요. 또 당신 자체도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결국은 아,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런 원인 없이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죠. 또 태어날 때 돈이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함께 데리고 나온 사람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올 때돈 가지고 나오거나 뭐 아내나 남편 같이 나온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야 학교도 다니고 세상 구경도 하고 또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위인 전기를 통해서 삶의 방법도 배우고 가치관도 형성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요.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을 익혀야 되고요. 또 의사가 되려면 의술을 익혀야 되고요. 또 법관이 되려면 법관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부분의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어요. 심지어 자전거를 타려 하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어 배워야 할 것이고요. 또 서예를 한다, 또 그림을 그린다, 뭐 영어나 일어를 배운다, 또 음식을 한다, 결국은 모두 배워야 하지요. 빌어서 터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깨달음조차도 빌어서 얻으려고 하는데, 빌어서 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음, 빌어서 되기만 하면, 뭐, 빌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혼자 문장 넣어놓고 아무도 몰라. 혼자 빌어서 혼자 터득하지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뭘 챙기는 것이지. 정말 빌어서 될것 같으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어요. 음. 자. 그래서 바로 증명법사한테 우리가 배워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증명법사에 어, 도움을 청하는 건데요. 어, 증명법사 12존불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세계 유사 3개 무한요 제천 수학 복진 역상이 일어나 무호의 세상에는 어디에나 죽음이 있고 삶계는 모두 편안함이 없나니 그렇죠 세상에 생자 필멸라 태어난 반드시 죽으니까 죽음이 있고 또, 삼계, 욕계, 세계, 무세계 탐진치, 세계는 모두 평안함이 없나니. 모든 하늘이 아무리 즐겁다라고 해도, 자, 우리가 육도인회를 하는데, 하늘에 난다, 천상, 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하기, 지옥이 아무리 하늘이 좋다라고 해도, 천상세계에 있다는 건 실제 하늘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늘 룰랄라는 세계가 천상의 세계예요 하지만, 항상 룰을 하는거 아니잖아. 또 싸움을 할 수가 있고, 또그 일이 그릇될 수가 있잖아. 그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또엄만에 복귀 되면 또 인간의 세계가 됐다, 수라세계가 됐다, 또 아기다툼하는 축생의 세계가 됐다, 아기가 됐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늘이 즐거운 세상이다라고 해도 그것이 다하면 결국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선도악도 구하지 말아라. 선악을 떠날 때 우리는 늘 여유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선악을 정말 어 눈앞에 보이는 선악도 알고 보면 찬부 악이 될수 있는 것이 구하려고 할 것도 없고 버리려고 할 것도 없고 늘 처해지는. 처처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원드리면서요. 자, 생활 속의 전수경 제 74회 차 서일보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에 차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부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회